저는 기후 모델링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다양한 온난화 증폭 현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델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링해서 우리 지구가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온실 효과로 초래된 우리 지구 온도 상승이 온난화 증폭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많이 뜨거워질지 적게 뜨거워질지 이런 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기후 모델링을 통해서 온난화 증폭을 잘 모델링할 수 있으면 드디어 우리는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IPCC, 아까 말씀드린 그 IPCC 기관에 참여하는 각국의 여러 가지 컴퓨터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기엔 너무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하기 쉬운 그래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미래의 지구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의존적이겠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실효과를 많이 주느냐, 적게 배출해서 적게 주느냐, 그 두 가지 때문에 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당장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감축. 그러면 컴퓨터가 모델링한 우리 지구는 이산화탄소에 반응해서 요런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2100년까지요.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쓰던 대로 펑펑 계속 쓰게 되면 지구 온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18.5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수치, 파리 기후 협약 몇 도였죠? 15.7도,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의 우리의 한계선 이렇게 끄어놨고요.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어떻게 모델링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델은 여기서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모델은 여기서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쓰던 대로 계속 펑펑 쓰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는 모델의 시각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 인간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죠. 당장 내일 날씨도 우리는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말로 정리하면 IPCC가 예측한 우리의 미래는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한 2100년경 미래는 아마 지금보다 1.5도에서 4.5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5도에서 4.5도 우리 과학자가 내놓는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정확한 거 아닌가요? 범위가 너무 크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과학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복잡한 상호작용 우리가 인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로 갈수록 이 동토층이 녹아내려서 방출되는 급격한 온실가스 증가가 우리 모델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에 얼어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극에 얼어있는 땅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에 얼어있는 땅에서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러한 땅들이 얼음에서 이제 잠을 깨어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 활동이 다시 이제 이러한 늪지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 늪지대에서 그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력한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IPCC가 예측한 미래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극은 지금도 이렇게 얼음이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연구원들이 헬기를 타고 남극 빙하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면 갈라진 빙하의 틈을 통해서 폭포 같은 이런 빙하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급격히 녹아내리는 빙하에 대해서 모델링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려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에 있는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던 바깥에 있는 빙하들이 없어서 더 쉽게 바다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빙하의 소멸 현상이 굉장히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는 아직까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PCC가 예측한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 간에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따 패널 토의에서 저희가 또 디스커션을 할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언제까지 정확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정확해지는 날을 또 기다리기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자, 15.7도 금방이라도 다다를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과학만으로 우리 지구온난화를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최근 20년 정도 동안 나사에서 위성으로 측정한 해수면 높이, 바닷물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해수면 상승이 전 지구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바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북미 지역의 걸프스트림 같은 지역 같은 것을 보면 여기는 오히려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쪽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수면이 낮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수면은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한반도 주변에 남태평양에서는 서태평양에서는 지금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발루라고 들어보셨나요? 투발루, 가라앉고 있는 섬이죠. 투발루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5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에 여기를 바로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데요. 쿠로시오 해류에 있는 쪽은 굉장히 해수면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기보단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있잖아요.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태풍에 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날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그 장면은 여러분들 10월 달에 부산의 마린시티에서 난리가 난 거 기억하시나요? 네. 커다란 해일이 지금 덮쳐서 방파제를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들어온 장면입니다. 18호 태풍 차바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해수면이 뜨거운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일들이 어떨까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큰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을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져서 이게 바다가 이렇게 팽창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게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이러한 급격히 녹아내리는 남극 빙하, 그리고 그린랜드에서 녹아내리는 빙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의 얼음 같은 거, 북극 해빙 같은 것들은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물에 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지에 있는 빙하는 다르죠.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해수면 상승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IPCC가 예측한 해수면 상승이 2100년에 한 60cm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예측일 수 있다. 실제 해수면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남극, 얼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1m 상승이라는 것은 전 지구 평균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해수면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높아진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평균 1m 상승은 우리나라에게는 2m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상승,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얼음에 붕괴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옆은 남극에 있는 장보고 기지 옆입니다. 지금 난샘빙붕이라는 것이 장보고 기지에서 50km 되는 지역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2016년 4월, 올해 4월에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얼음이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는 얼음이라서요. 뭐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여의도 면적의 20배 정도 되는 얼음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얼음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은 바닷물의 해수면 상승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장보고 기지는 굉장히 이런 빙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파란 기지가 우리 남극의 장보고 기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빙하가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 근처에 있죠. 우리 연구원들은 이런 데 탐사를 통해서 바다에서 따뜻한 바닷물에 의해서 바닥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1년에 몇 센치씩 빙하가 이쪽에서 흘러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GPS 장비라든지 위성 장비들을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투발루입니다. 투발루는 지금도 계속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투발루 수상이 그 각국 정상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라앉고 있다. 2도씨 상승 끝까지 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잠긴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투발루 수상의 말에 공감해서 될 수 있으면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까지 우리의 한번 온도 상승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투발루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이 아이들이 지금 워싱턴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 이렇게 심각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건강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른들이 뺏고 있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표정 보면 아시겠죠? 이겼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소송에서 8명의 어린아이가 낸 소송에서 워싱턴 주 법원이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는 하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합니다. 네.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투발루, 그리고 아까 마린시티 그런 예들을 봤을 때 아이들만의 예전에는 이게 아이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 뭐 이제 2100년에 우리 다 뭐 죽고 없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좀 더 우리 과학자들도 더 열심히 연구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아까 실험도 해가지고서 굉장히 재밌게 오셨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이벤트로는 드디어 그 기다리던 남극기지에 계신 그 남극장보고기지의 한승우 대장님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승우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보고기지 대장 한숙아. 예, 반갑습니다. 대장님, 여기는 지금 저녁 8시 반을 조금 넘어갔는데요. 지금 거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는 밤 12시 넘어서 한 2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 강연 때문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시고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지금 가을이 좀 깊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 남극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는 지금 한 마이너스 13도 정도. 네. 영하 13도요? 네, 많이 따뜻해졌고요. 지금 예, 그 이제 그 남극의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름이라서 영하 13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영하 13도면 굉장히 따뜻한 날씨다. 예, 아마 여기 지금 영하 13도면 난리가 나겠죠. 예, 옆에는 극지연구소 김백민 박사님도 계십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7월 달에 또 원격으로 이렇게 화상 대화하고 나서 이제 또 뵙게 됐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어두웠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해가 하루 종일 비치는 그 백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 지금 좀 야위신 것 같아요. 그때 뵀던 것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요즘 괜찮습니까? 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이어트. 네, 지금 우리 한승우 대장님께서 이제 곧 기나긴 그 남극 생활 1년 동안 기지 생활 마치시고 곧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고생을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준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네. 대장님 제가 이렇게 연결 드린 이유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머나먼 남극까지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난센빙붕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 대중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장보고기지 근처에서 그런 무너지는 그 빙하가 있을 때 우리 대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대장님 어떤 거를 목격을 하셨는지요?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실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 4월에 난생빙붕 깨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는 이미 헬기나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소식만 알고 있었는데 기지에서 그 보였나요? 예, 장보고기지 먼 바다 쪽으로 흘러왔어요. 아, 그게 깨져서요? 그래서 그래서 육도로도 그게 깨져 나간 난생빙붕의 큰 조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더니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남극에서까지 가가지고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그쪽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면서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보고 기지는 대륙의 면에 있는 기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뭐 지구 물리 그다음에
빙하, 우주기상, 예, 그런 활동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장보고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코리안 루트 뚫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루트라고요. 예. 장보고기지에서 남극점까지 가는 그런 루트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지금 감기 드셨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좀 아파 보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곧 돌아오실 한국에 다시 괜찮습니다. 예, 돌아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11월에 공항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